네,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한 1년 정도 더 남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내년 한 11월쯤에 아마 대선이 또 있을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복잡해요. 좀 많이 많습니다. 불확실히 고양되고 있는데 또 이제 내일인가요? 15일 현지 시각으로 15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일단 진행이 되기로 했는데 그 얘기부터 좀 진행을 해볼 텐데 서강대학교의 하상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1년 만에 만나는데 예, 사실 미국에서 만나는 건 7년 만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예, 지금 상황이요. 미국 상황. 지금 뭐 잘 알려진 대로 뭐 1년 정도밖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국 정계는 선거 모드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1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선거 운동 캠페인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지금 예비 후보들 이제 나와서 열심히 이제 토론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뭐 일부는 또 이제 이미 그 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이제 도태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뭐 앞으로는 이제 그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텐데 이걸 이제 추이를 좀 따라가면서 이제 결과를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뭘로 제일 핵심 둘이 나눌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께 첫 번째 질문은 요 이제 내일 만나잖아요. 요게 바이든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바이든은 이제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나는 게 사실 이제 1차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지금 미국이랑 중국 사이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두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무언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좀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조금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의 모든 행보는 심지어 외국 정상을 만나는 것까지 선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진핑과 이제 바이든이 만나가지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제 정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좀 국제 정세 관련된 좀 안정화를 위한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지금 뭐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뭐 대만과의 관계 같은 것도 지금 악화가 된다라고 그러면 사실 미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차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외 정책 관련돼서 이제 국제 질서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갈 것은 기대가 되는데 그와 덧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다시 임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 그러니까 시진핑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웃는 그 사진을 어떻게 미국 국민들에게 선거용으로 전달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를 놓고 봤을 때 이제 경합주 중에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아계 이민자 유권자의 그 수가 그렇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 크기가. 그런데 이제 그들 같은 경우 물론 다 이제 뭐 중국에서 온 이민자나 그의 후손 혹은 한국에서 온 이민자나 그의 후손들 그들이 전부 다 뭐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진핑을 만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악수를 한다라는 게 일부 이제 중국계 유권자들에게는 뭐 나름대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시진핑 주석을 좋아하나요? 아니요. 제가 반드시 그렇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그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중국계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계속 중국을 때린다라고 했을 때 모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그 차별 행위라든가 폭력 행위는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높아졌다가 아직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반중 정서가 강화되면은 그러면은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비슷한 예를 들자면 미시간이 경합주인데 이 미시간에도 한 25만 명 정도 아랍계 이민자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시간도 지난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2만 표에서 15만 표 차이 그 정도의 작은 차이로 이겼는데 지금 거기 아랍계 이민자가 25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물론 다 유권자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 숫자라고 그러면 정치인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시간을 반드시 바이든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잠시라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된 톤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볼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반드시 제일 중요하다 이건 아니고 당연히 시진핑 바이든이 만나면은 국제정세 그다음에 그 외교 정책 관련된 이야기가 우선이 되겠지만 네네네. 또 혹시라도 모를 이런 이제 국내 정치형 메시지에도 좀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여쭤본 거는 이제 예.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 혹은 뭐 중국계 뭐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 그냥 잠깐 뭐 여행 가거나 혹은 뭐 영주권 정도 있거나 한 사람들은 오히려 뭐 시진핑을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즉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의 그러니까 서구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보는 시진핑은 굉장히 중국에서 보는 시진핑보다 훨씬 더 독재적으로 아마 보일 것이고 그리고 아마 중국과 좀 중국에서는 도저히 이제 살지 못해서 이제 온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시진핑과 이게 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역으로 오히려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잠깐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친하게 악수하고 웃는 사진이 이게 플러스냐, 이게 마이너스 혹시 아니냐는 이제 얘기를 잠깐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 상대방이 되고 있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은 시진핑 칭찬을 엄청나게 하고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 뭐 바이든이 그런 행동을 취한다고 해가지고 네. 예, 크게 해가 될 것이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쪽에서 시진핑을 때리는 걸로 같습니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지만 중국을 때리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을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계 유권자는 빈정상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게 반중 정서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미국에서 한국 분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구분을 못하니까. 나도 미국에 있을 때 예. 나보다 친오라 그랬어. 예. 아니, 그러니까 참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요건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핵심적으로 바이든이 시진핑 만나서 바라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니, 국제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자면 만약에 그러니까 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제 네. 그 뭐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네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관련된 뭐 네. 중국의 입장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이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는 과정을 들어갈 게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굳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뭐 대외 정책 관련된 거기도 하고 국내 정책 관련된 거기도 하고 둘 다 연관되는 거긴 할 텐데 지금 사실 중국도 어느 정도까지 진심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친환경 정책을 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바이든이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정책 중에. 네. IRA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친환경 정책을 펴겠다는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양국이 뭐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펴는데 뭐 협조를 하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대외 정책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 쪽으로도 여러 가지로 바이든한테는 그렇게까지 나쁠 건 없다는 거거든요. 1번이 그러면 국제정세에 대한 중국의 입장 확인하는 거, 2번이 친환경에 대한 협조, 3번이 선거에 도움될까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긴 한데 뭐 1번이 사실은 제일 크겠죠. 예. 국제정세에 대한 그렇죠. 중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거. 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잘못 판단한다든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한 뭐 그런 식의 대화를 하겠죠. 그거는 뭐 국제정세에 관련된 지금 전쟁,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야 니네가 그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상당히 선언적인 얘기지 뭐. 근데 선언이 그저 상징적인 얘기죠. 그런 예. 그리고 사실 뭐 시진핑 측에서도 할 말은 있는 거죠. 야, 너무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 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래,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무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의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서는 네. 마칠 게 뭐 가장 가능성이 높긴 한데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무기 거래 이런 거 너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까지는 설마 모르겠습니다. 예. 한국 그 정도까지 오렌지가 뭐 실무 차원에서 됐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판세는 어때요? 지금 판세는 백중세죠.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지표만 따져 봤을 때는 바이든이 살짝 우세한 상황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열세라는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네. 여론조사를 특히 이제 그 경합주 5개 네. 주에서 이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살짝 앞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이제
여론조사라는 거는 뭐 미래를 예측한다. 특히 지금 여론조사가 뭐 1년 후를 예측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투표하면. 그렇죠. 언제든지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뭐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그런 여론조사는 뭐 지난 10월에 있었던 그 뉴욕타임즈 시에나 그 여론조사 말고도 이전에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뭐 일부는 당연히 바이든이 앞서는 경우로 나오긴 하지만은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느냐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미 분석에다 들어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은 여러 번 반복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바는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니까 가장 지금 우려해야 되는 사안은 흑인이랑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예전만큼 바이든을 지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는 가는 게 그러니까 지난 2년 넘게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고 상당히 기념비적인 입법도 이제 많이 했는데 네. 빠진 부분을 보면은 흑인과 히스패닉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들이라든가 정책을 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노력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대학 학자금 융자받은 거를 탕감해 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펴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 연방대법원 가서 대통령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발 물러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백인 노동자들한테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준 것들이 꽤 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흑인 그다음에 히스패닉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집토끼인데 근데 이 집토끼들이 지금 충분히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한 2, 3년 동안의 실망했어요? 행보에 만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당장은 내가 바이든을 찍을 수가 없다는 식의 지금 답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앞으로 1년 동안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흑인 그다음에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과거 민주당을 지지하던 수준만큼 올릴 것이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흑인과 히스패닉에 대한 뭐 이런 정책이라든지 뭐 이게 없었어요 별로? 노력은 했죠. 예, 노력은 했는데 그게 우선순위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자금 네. 그 융자 받은 거를 탕감해 주겠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저소득층 흑인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인데 그걸 이제 실행할 수 없게 된 거죠.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못하게 해서. 네. 아직 한 번도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불출마를 하거나 타의에 의해서 아, 당신 그만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선에서 지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있었죠. 예. 과거로 근데 한참 과거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알려진 케이스가 1968년에 린든 비 존슨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때 자기가 이제 출마를 포기를 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를 한 거죠. 예. 네. 그때 이제 뭐 그 베트남 전쟁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본인이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60년대 미국이라는 게 상당히 혼란상이었기 때문에 뭐 흑인 민권 운동도 있었고 반전 운동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은 계속 수행하고 있었고 이러는 와중에 본인이 그냥 본인이 이제 안 나오겠다고 한 거죠. 예. 네, 목장으로 돌아간다. 은퇴한 거죠. 예. 그 케이스에는 그 이후에는 없었죠. 그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그만둔 케이스는 뭐 이제 뭐 자발적인 건 아니지만 뭐 닉슨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건 이제 케이스고요. 뭐 탄핵이었어요. 예, 본인 나 예, 그렇죠. 탄핵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고. 예. 그거 한 거니까. 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죠? 아, 바이든이 정치평론가다. 대선에 못 나오는 예. 안 나오는 예. 안 나오는 게 민주당의 필승 카드다. 그거는 솔직히 봐서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닌 게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관행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예, 그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유가 아니면 못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바이든 본인이 내가 뭐 이제 안 나오겠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나오겠다라고 하는 현직 대통령을 못 나오게 한다라는 거는 이제 웬만큼 설득력 있는 이유가 아니면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게 더 큰 문제인데 바이든만큼 사실은 트럼프를 잘 방어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에 있냐라는 걸 물어보셔야 된다.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없어요, 민주당에?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지금 트럼프는 요즘 그런 얘기를 조금 덜 하는데 지금 공화당 경선을 보고 있으면 트럼프 말고 나머지 후보들의 상당수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문화전쟁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인종소수자, 여성,
성소수자를 위한 정당이다. 그리고 인종소수자랑 성소수자 여성을 너무나 보호한 나머지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이 이상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올바름성 뭐 이런 문제 같은 것들도 다 결국에는 백인이라든가 남성에게 역차별로 다가오는데 그냥 그런 거를 조장하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바이든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잘 먹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백인 남자니까. 네. 그런데 바이든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이 공화당 공격에 걸려드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부통령이 나온다. 카말라 해리스 흑인 여성이잖아요. 흑인과 인도계가 섞인. 그렇죠. 네. 그 흑인 여성이면은 당연히 지금 성소수자, 인종소수자 다 뭐 그다음에 여성 다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피트 부티제즈라고 이제 4년 전에 상당히 돌풍이를 폈던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분은 성소수자. 예, 성소수자죠. 그다음에 게빈 뉴섬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분은 뭐 성소수자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지만 캘리포니아라는 그 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그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주지사를 했다라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좋은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다 나머지 바이든을 제외한 후보들 후보 군이라는 그 정치인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그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잠잠한 이제 공화당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카드인 그런 그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는 게 훨씬 더 힘을 받아가지고 역풍이 불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는 바이든이 가장 최선이 아니겠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못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예비선거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게 이제 역사를 봤을 때 예비선거가 이제 내년 1월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아이오와 뉴햄프셔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처음에 예비선거 시작하기 전에 앞서 나간다는 후보가 이제 아이오와 뉴햄프셔 이런 초기 예비선거에서 선전을 하지 못해 가지고 떨어지고 평소에 이제 각광받지 못했던 후보가 이제 결국에는 처음 몇 번의 예비선거에서 선전을 해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을 고려하기에는 지금 트럼프와 나머지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너무 큰 상황이라서 뭐 그럴 가능성을 절대 배제는 못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차이가 난 상황에서는 사실은 리스크로 힘들 것 같습니다. 인해서 출마가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까? 우선은 그 칼렌더가 상당히 길 것 같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혹시 이제 뭐 정식으로 뭐 이제 판결을 그러니까 즉 재판이 대통령 선거 전에 끝날 것이냐 이거는 거의 뭐 칼렌더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것 같고 뭐 만에 하나라도 뭐 네 개 지금 기소 사항 걸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뭐 판결이 난다고 한다고 해도 이제 미국 역사를 봤을 때 뭐 감옥에 있으면서 출마한 경우도 선례가 있으니까.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다만 지금은 기소된 상황인데 이제 법원에서 정식으로 유죄 판결이 났으면. 사실 거기에도 반응을 할 만한 유권자들은 좀 일부 있을 거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좀 살펴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뭐 그런 일, 그러니까 즉 뭐 유죄 판결이 선거 전에 나올 거냐, 뭐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고, 뭐 혹시라도 그런 가능성, 그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게 어떤 식으로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지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나이들이 둘 다 좀 많아서 42년생이고 트럼프가 47년생인가 뭐 한 4살 차이 차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거의 160살이에요. 그러니까 왜 합쳐요, 근데 그 나이? 아니 이제 양자 대결을 하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이 그 시대적인 그 아젠다라든지 젊은층 유권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좀 그 미국 정치 자체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볼 때도 그렇게 막 그 생동감 보라고 오바마 때나 뭐 조지 케네디나 하물며 뭐 클린턴 때를 비교해 보면 너무 노세한 그런 느낌이 좀 든다라고 하잖아요.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런 분위기가 있죠. 예, 좀 젊은 정치인들이 좀 나서주기를 바라는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근데 지금은 너무 지금 그 공화당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조금 더 젊고 이제 활기찬 정치인들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편이 이겨야 된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뭐 평시에는 나오지만은 이제 지금 선거 모드로 확실하게 들어간 지금 상황에서는 점점점 이제 그런 목소리는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분열하고 있다. 예. 뭐 분열하는 미국이라는 책도 있지만 진짜 우리는 정치적으로 분열이라는 게 뭐 아시아권 특히 한국 같은 나라의 어떤 저주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뭐 역사적으로 미국이 뭐 이제 한 나라로 잘 작동을 했던 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긴 하고요. 예, 그래서 뭐 그건 뭐 이례적인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봐도 지금 미국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은 미국 내에도 많은 걸로 네.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리차드 하스라고 그 이제 이제 외교 쪽에 이제 상당히 잔뼈가 굵으신 이제 분이 한 몇 달 전에 이제 뉴욕타임즈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 당신 외교 전문가니까 지금 국제정세에서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딱 던졌는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그 리차드 하스 그분의 답이 미국이 제일 문제다.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은 그러면 국제정세에 가장 그러니까요. 큰 위협이다. 이게 네네.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네.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제정세에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미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네, 뭐 상대적으로 뭐 이제 과거와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고 뭐 우리가 이미 눈으로 봤듯이 아무리 양극화가 심한 나라 일치라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모여가지고 선거 결과에 불복을 해갖고 의사당을 점령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일은 사실은 네. 미국이 있었고 그거 본따서 이제 브라질에서 한번 있을 뻔했고 네. 요 정도지 아무리 양극화가 심해진 나라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정치 퇴행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걱정하는 그게 또 전 세계에 영향을 네. 미치다 보니까. 이번 선거 끝나면 더 심해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 대선 예측까지 저희가 오늘 한번 좀 살펴봤고요. 네. 미국 정치 이야기도 앞으로 관심 있게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서강대 하상응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